오늘 종목은 도이치 모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그 대선 뭐 정책주 이런 종목을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이제 제야 고수 선배님이 보시고 너는 왜 방송에 나가서 그런 잡주를 자꾸 소개를 하느냐 하고 저한테 야단을 치셔가지고 제가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수익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평가된 종목을 제가 가져왔고요. 도이치 모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그 BMW 딜러라고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오프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중고차 할부 금융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연결해서 이제 중고차 수입차 뭐 성능 검사 부품 판매서부터 할부 금융까지 뭐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매출은 1조 7,500억을 넘으면서 전년 대비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45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실적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상당히 저평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SK 렌터카와 이저그 도이치 모터스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SK 렌터카도 좋지만 일단 저평가돼 있다라는 판단이 서서 도이치 모터스를 갖고 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매장을 갖고 있는데 이 임대료 수입만 해도 연간 50억이나 된다라는 측면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그 BMW뿐만 아니라 멀티 브랜드의 딜러로 이제 그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오늘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제가 항상 현재가로 했었죠. 그래서 현재가 8,730원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직전 고점이 8,95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간다고 보면 이건 뭐 정말 단타를 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11,000원 정도, 10,000원이 넘어가면서 한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11,000원 정도까지로 보고요. 여기 지금 직전 고점이 한 12,500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11,000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7,9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한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